미국 주식에 관련해서 재미있게 배워보는 시간 오늘도 외쳐봅니다.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현 교수 함께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저희가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채팅창 또는 전화해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는 여기 이제 상단에 나옵니다. 02-783-0986번을 통해서 지금 전화 주시면 되고요. 매일매일 저희가 다른 주제로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저희가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월가 이슈 정리해보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 기업이나 ETF 분석해봅니다. 또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월가 추천 기업이나 ETF 분석해보고 있고요. 매주 목요일 바로 오늘은 궁금한 여러분들의 미국 주식 관련한 궁금증 해결해드립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이번 베스트 워스트 기업 세 종목씩 나눠서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국 주식에 대한 궁금증 오늘 해결해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계시는 최근의 궁금증을 좀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오늘 궁금증, 플러스 종목의 부진, 과연 또 플러스 종목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잠시 뒤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동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한 종목은 무엇이 있었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궁금증 세 가지 나누는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신 내용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본부장님, 네. 플러스 종목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요. 무슨 종목의 약자인데요. 너무나 재미가 없어가지고 작년 네. 동안 고전하는 바람에 플러스가 아니었죠. 마이너스였습니다. 근데 일단 줄여갔고요. 핀터레스트의 P자. 예, 그 다음에 리프트의 L, 그 다음에 우버의 U, 슬랙의 S를 붙여갖고 플러스라는 종목으로 불리고 있는데 상장 후 등락을 보시게 되면 정말 놀라운 마이너스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핀터레스가 22% 마이너스고요. 리프트가 45%, 우버가 29%, 슬랙이 45%가 빠지면서 굉장히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 주가가 도대체 회복할 기미가 좀 보이지 않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 실적이 좋은 기업이 많이 가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점점 더 소외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요. 핀터레스는 아시겠지만 이미지 공유 일단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리프트 우버는 워낙 유명하고요. 슬랙은 기업용 메신저 회사인데 원래 상장 전에 굉장히 큰 기대를 얻었고 있지만 너무나 주식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기대가 실망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네. 그중에서 우버가 또 국내에서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보유하신 분들이 상당히 조금 뭐랄까 좀 시장이 좋은데 주가에서 빠지다 보니까 약간 자괴감이 드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뭐 이름 따라간다라고 하는데 플러스 이 종목군들은 이름 따라가지 않아요. 팡은 약간 주가가 팡 터졌잖아요. 그렇죠? 어제 피터 사례에 의해서 기억나세요? 여러분 피터 뭐였죠? 치폴레가 피터가 사라 그랬고 목표 주가는 1010불이었죠? 기억하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기억하잖아요. 팡 터진 것도 진짜 맞습니다. 팡이고 근데 이거 플러스가 안 된 종목인데 그러네요. 하여간 이름을 잘못 만들 이름상으로 보면 올라줘야 되는데 그러게요. 상당히 부진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사실은 네. 관련해서 IPO가 다 안 좋은 게 아니고 IPO ETF는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지금 나가는 그림처럼 거의 35% 가까이 올라왔는데 시장 대비보다 더 올라온 모습 보였는데요. 이런 것들이 간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상장하고 나서 90일 이내에 주식을 매수해서 2년 후에 매도하는 전략이 바로 IPO ETF인데 여기에 뭐 비욘드 미트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네. 일단은 아까 했던 플러스 종목들은 부진한 반면 다른 종목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IPO ETF는 올라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IPO ETF가 내가 상장한 종목을 딱 찍기 어려울 때 이 ETF 사시면 돈을 벌 수 있다.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IPO 종목 가운데 PLUS 이렇게 앞자를 따서 플러스라는 종목군으로 묶여진 종목들의 부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두 번째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대우님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 주셨는데 궁금한 내용 올려주시고 지금 최율님이 디즈니 이벤트 발표를 하라고 했는데 디즈니에서 어떤 이벤트 발표 있었나요? 디즈니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 한해서 1+1 한 주 더 주는 예. 그거 지금 진행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발표가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이제 발표는 할 텐데 제가 직원이 아니라서 그쵸? 근데 조만간 발표한다는 네, 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우리 대선님이시니까 이제 내용을 살짝 아실 것 같아서 이렇게님 역시나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잠깐 요거 보고 갈게요. 네. 현재와 같은 장에서는 대형 기술주 반도체주를 제외하고 수익 나면
치고 빠지는 방법 어떨까요? 워낙 불확실성의 시기라서 매매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스테디 코스가 답인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스테디 코스, 예, 계속 유지하는 거죠. 예. 영어를 많이 쓰시네요. 네, 일단은 제가 그 질문 답변을 좀 드리면 네. 이제 최근에 이란 사태 때문에 많은 음모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가 왜 이런 전쟁을 했나, 그다음에 트럼프가 모든 거 얻어가고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 사실 뭐 짜고 치는 고수도 많이 이렇게 많은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쵸.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저는 음모가 이런 틈에 약간의 주식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물론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네. 확인된 바는 없는데 지금 나가는 표로 보시게 되면 어떤 종목을 샀다는 얘기는 없어요. 다만 주식형 펀드로서 자금 유입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게 위로 네. 올라가는 게 자금 유입입니다. 지금 보시면 최근 한 2개월 동안에 유출은 몇 번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 위쪽으로 해서 유입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란 사태가 터지든 아니면 고점 논란이 터지든 간에 그때마다 주식을 매입하는 세력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듣고 드릴 수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만약에 주식이 없다라고 하면 잘 이렇게 올라가는데 얼마나 많이 소외감이 들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른 거 관심 갖지 마시고 지금 자금이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가져가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네. 특히나 더욱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잘 알지는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 팡도 그렇고 뭐 그런 기업들을 섣불리 고점에서 매도하게 되면 다시 재매수할 때는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런 부분들 한번 지켜보시면서 그냥 아까 얘기했지만 스테이드 코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그거를 약간의 음모지 아니지만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을 갖고 오면 최근 3일간에 물론 어제 거를 포함하면 약 한 1-2%가 더 추가가 돼야 되는데 최근에 자기 이렇게 어수선한 3일 동안에 진짜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실제 지금 보시게 되면 구글이 4.36%가 올라서 3일 동안에 페이스북도 3.58%, 아마존이 거의 3% 올랐고요. 애플도 2% 넘는 상승을 보였고 마이크로소프트만 살짝 좀 저조했는데 이것도 이제 어제 올라온 폴로 감안하면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이런 사태하고 별개로 계속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렇죠. 그냥 올라갔겠습니까? 그만큼 많이 자금이 유입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종목들은 끝까지 가져가시기를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네, 또 우리 이렇게님이 때마침 기술주 이런 거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는데 두 번째 주제와 함께 네.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올해 새해 들어서면서 국내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 모두 미국과 이란 간의 그런 마찰 때문에 좀 등락이 많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중동 위기 속에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안 좋았는데 이 가운데 빛을 본 종목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중동에서의 중동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소위 지정학적 위험이 나올 때마다 주식시장이 좀 흔들거렸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네. 장기적으로 1990년 이후, 물론 이것은 1950년 이후에 70년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30년 이 동안에 최근에 통계만 한 살펴본 제가 표를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최근 30년 동안에요. 중동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좀 긴박한 사태가 터지고 나서 6개월 동안 흐름을 보면은요. S&P 500이 두 번째 바그래프가 되겠는데요. 평균적으로 3.3%가 6개월 동안 오히려 주가가 좀 올랐고요. 네. 그 확률은 79란 것은 79%의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10번 경우에 8번은 주가가 올랐는데 그 평균은 3.3%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것부터 먼저 보시면 5일이니까 유가인데 많은 사람들이 어저께만 하더라도요. 지금 상황이 상당히 어려웠을 때 말이죠. 어저께 이 시간에는 코스닥이 2% 이상 떨어졌을 때 아닙니까? 네. 그때 보면 유가 벌써 5-6% 올라갔을 때인데요. 오히려 지나고 나니까 오늘 5-6% 떨어졌거든요. 그것은 이렇게 세상이 어려워지면 원유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고 베팅 안 해주신 건데 그거 천만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사례를 보면 6개월 동안 고작 1.5%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여기서 뚜렷하게 지수가 3.3% 올라갔을 때 6.7% 올라간 거, 즉 지수보다 두 배 올라간 것이 에어로스페이스 디펜스입니다. 우주항공 방위산업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것들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상승을 보였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는데 분명히 다만 이거는 미국 기업입니다. 미국 기업. 한국 기업에 예를 들어서 총알 만들고 모자 만들고 이런 거는 뭐 전혀 상관없는 거가 되겠고요. 네. 미국의 기업들이 올랐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럼 어떤 종목이 구체적으로 그런 방위산업에서 어떤 종목이 더 올라갔냐는 걸 보여드리는 표가 되겠는데요. 여기는 5개의 기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가 헌팅턴 잉걸스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전함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전쟁이 정말 전면적으로 확대돼서 정말 배라도 하나 물속에 가라앉으면 새로 배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15.3%가 되겠고요. 상승률이요. 그리고 86% 확률. 그러니까 대부분이 올랐다는 거 되겠습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쉽게 얘기해서 스카이라켓이라고 하고요. 미국 최대의 장갑차를 만드는 회사가 되겠고요. 트랜스다임이 진짜 주목할 만한 회사인데요. 그거는 보잉도 마찬가지, 민간항공기 그리고 군용항공 군용 폭격기 모두 한번 왔다 갔다 하면 수리를 하고 정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부품 회사입니다. 부품. 그러니까 그 부품은 14.4% 올라왔고 확률이 거의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레이시오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은 토마호크 미사일 있죠. 그 미사일을 만드는 회사가 되겠고요. 노르스록 그루먼은 정말 간담을 서늘케 한다는 스텔스 B-21 있죠. 딱 그거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뭐 잘 떨어지지 않겠지만 한번 엄청나게 왔다 갔다 때 돈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게 7.5%의 상승률에 확률은 89%의 확률로 상승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마침 그 다음 것까지 같이 한번 설명드리면은요. 특히 2016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ITA 위엣 오렌지색은 앞서 말씀드렸던 우주항공 방위산업 ETF입니다. 70.9% 올라갔고 전쟁 유보 상관없고 지정학 유보 상관없이 지수가 50% 올라갈 때 거의 40% 이상 추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유망한 산업 테마 섹터의 ETF는 우주항공 방위산업이 맞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 어저께도 보면 오늘도 모르겠습니다. 어저께도 상한가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가 방위산업 테마주 있거든요. 전혀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 그렇고 또 오늘도 제가 이제 아침에 일찍 보니까 빅텍이라는 한국의 이제 기업이 계속 네이버 포털 상위 검색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러한 종종의 위기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방위산업 관련한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지금 최근의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궁금해요. 이게 막 전면적 뭐 그 가능성은 없다라고도 얘기는 나왔지만 뭐 그런 단어가 나왔다가 이제 어제 밤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이제 경제적 제재로 통일 하겠다. 이게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이게 국제적인 금융시장 영향이 크다 보니까 한 발 좀 이렇게 뺀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찌 되었건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이제 문제가 이제 반미 관계에 넘어졌지만 기억하신 분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안 다뤄졌죠. 불과 12월 전, 불과 한 달도 안 돼 전에는 중국 이란 내부에서 반정분동이 엄청 극심해서 데모가 있었거든요. 그런 게 있었고요. 미국은 뭐 사실관계를 우리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더라도 민주당에서 계속 탄핵 이슈가 계속 맞아요. 있었고요. 그리고 대선 앞두고 여러 가지 복잡한 들이 많은 와중에 이런 사태가 터졌다는 거죠. 이게 주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렇게 지정학적 문제가 계속 터질지 않을지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지금 시장에서 결론적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도 마찬가지 이런 지정학적 요인도 궁극적으로 보면 노이즈다. 주시장에서 본질과는 상당히 벗어난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변동이 있겠고 특히 대한민국 주시장은 더 변동이 있겠으나 어제 지금 삼성전자가 주가 떨어진 지수가 떨어진 아직 사상 최고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아무리 하더라도 반도체 필요하거든요. 지금 시장의 어떤 사이클 상에서 그렇게 대응한다면 너무 지금 단기적인 대응보다 좀 느긋하게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그 반대로 오히려 이제 어쨌든 상반기에 이러한 이슈가 불거지면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더 이슈가 이제 2분기, 3분기를 넘어서면서 이게 더 커질 위험은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어요. 본부장님은 네.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그 말씀 좀 드리기 전에 일단은 그 미국 주식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네. 혹시 이제 Q&A가 좀 필요하면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오늘 잘 활용하시면 네네. 일단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워런 버핏의 말씀을 좀 빌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애플을 처음에 매수할 때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이 안 팔릴 게 뻔하고 뭐 너무 뻔한 거 아니냐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때문에 타격을 입을 게 뻔한 게 아닌데 왜 하냐라고 말씀할 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농장을 짓는 마음으로 농장을 꾸리려고 하고 있는데 농장을 지을 때 비도 오고 눈도 오고 태풍도 오고 날씨 굳을 때가 있겠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농장을 접을 것이냐.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내가 본질은 지금 농장을 운영하는 거지 날씨에 따라서 이거 접고 말고가 그게 아니거든요. 물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농장이 약간 피해 갈 수 있겠지만 또 그게 비가 가면 또 좋은 날이 오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업의 본질 아까 얘기했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지켜보시는 게 더 중요할 뿐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런 문제가 터진다 그러면 그때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을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져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최근에 아까 얘기했죠. 판 주식이 올라오는 이유도 네. 그럴 때마다 조금씩 매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창 통해서 어제 LK라는 종목이 급등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LK가 루이싱 커피입니다. 루이싱 커피. 아, 김대현 님이 사실 루이싱 커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셨던 네. 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기술적인 반등일지 여부. 근데 저희가 사실 루이싱 커피 이야기할 때마다 그냥 1등 기업 스타벅스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요거 어떻게 좀 봐야 되나요? 루이싱 커피가 어제 급등한 사유는 과거에 조금 전에 한 2주 전에요. 네. 2주 전에 그 중국판 테슬라라고 알려져 있는 리오 자동차가 네. 아, 뭐 50%가 급등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실적이 무관하게 기업의 호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장에서는 그렇게 급등하는 일이 별로 없지만 이런 이제 이머지 마켓 주식적으로 급등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다시 제자리를 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호재가 나오더라도 실적이 관련된 게 아니면 조만간 사그러질 거기 그쵸. 때문에 제가 보기에 루이싱커피의 그런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반대로 루이싱커피의 실적이 테슬라처럼 좋아졌다. 급등한다고 그때는 따라가서 매수해야겠지만 나머지 뉴스에 대해서는 그냥 아 그런가 보다 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때 이제 이야기했을 때 약간 저희가 루이싱커피보다는 스타벅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뭐야 루이싱커피 이렇게 올랐는데 이러면서 이제 마음을 좀 이렇게 쓰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대훈님께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주얼 고주와 US스타의 정석 본부장 이항윤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